여행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여기서 요 출발의 좌회전 신호를 20km 구간입니다. 오래 기동하게 되면 좌회전입니다. 감점이 돼요. 그래서 한 10m 정도 가면 꺼져야 되고 지금 이 방송에 나오면 바로 좌회전 신호를 내야 됩니다. 중간에 꺼지면 이게 7점 감점이 돼요. 30m 미신호나 좌회전 미신호에서 7점 감점이 돼요. 특히 이제 요 C코스 들어갈 적에는 이 4차선을 다 넘어가야 되거든. 오른쪽 차로에 적색일 때, 회전 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적색일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신호 있는 데는 제동 준비를 일단 하고, 자, 여기서 진로 변경 해보겠습니다. 진로 변경 하십시오. 좌회전 놓고 안전 확인하고 30m 진행한 후에 서서히 1차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왔으면 꺼주시고, 우회전 놓고 2차로 안전 확인하고 30m 진행한 후에 서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진로 변경은 주행 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1차로 들어갔다가 2차로 나오는 것까지가 진로 변경입니다. 이쪽에 이제 CD코스가 두 커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차량 속도는 지정 속도는 최저가 40, 최고가 60이에요. 40 이하로 가게 되면 이 속도 낮음이 돼요. 그래서 주변 교통방해로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속도는 40에서 60 그 중간 50km로 유지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따가 60을 한번 눌러줘요. 눌러.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 과제는 400m 부근에서 진행을 하네요. 400m 중 지금 지시한 60km 이상으로 100m 이상을 달려야 돼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100m를 못 달렸을 경우에는 5점 감점.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내려가는 데니까 제동 준비하고 말하면 제동 준비 미흡으로 5점씩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5회전입니다.
여기는 우측 차로로 가다가 좌회전 넣고 안전하긴 하고 차로를 이용하세요. 주행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진행한 후에 서서히 안전하기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지지등 꺼주시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좌측 합류에 주의하세요. 자, 여기는 좌합류도로지요. 이 폐고속도로 주행 중인 차 지장이 없을 때 차로를 이용하세요. 주행 중인 차가 없을 때 서서히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 우측 차로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회전입니다. 침범하지 않고 반듯하게 나가서 이 전면에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차가 오고 있으니까 기아 중립해 놓고 대기해야 되고 이때는 반바가 정지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 종료 지점은 항상 우측 지시등.